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통 닭발을 갖고 국물 닭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닭발은 참 깨끗하게 나와요. 발톱도 다 제거되어 있죠. 노란 막 같은 것도 제거되어 있죠. 그리고 세척도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진공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닭발은 마트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해동만 시켜서 잡내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후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특제 소스를 만들어서 국물 닭발 이게 만드시면요 아주 그냥 매콤하니 스트레스가 이제 확 날아가거든요. 요즘같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요 매콤한 게 항상 땡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닭발 잡내 제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발은 오늘 제가 600g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믹싱볼에 이렇게 담아 놓고요. 소주 이렇게 소주에다가 30분 정도만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먼저 들어갈 야채는요. 대파하고 홍고추만 들어갈 거거든요. 대파는 이 정도 이렇게 썰어 주시고 홍고추도 약간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30분간 소주에다가 재운 닭발은요 흐르는 물에서 두세 번만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웍을 준비해서요 닭발을 담아주고요 여기에 닭발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불을 센 불로 켜주시고 물이 전체적으로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끓어오르면요 이렇게 이제 위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체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초보를 살짝 한 거 하면서 잡내나 불순물을 제거한 지금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깨끗하게 다시 웍에다가 넣어주세요. 여기에 분량의 물을 넣어주세요. 이번에 특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이 믹싱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몽고 진간장, 미향, 미원, 후추, 굴 소스, 온다시, 다진 마늘, 물엿, 하얀 설탕, 마지막으로 고운 청양고춧가루입니다. 매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제 소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로 쓰셔도 되지만 바로 사용했을 경우에 고춧가루에 날레가, 풋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숙성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불을 센 불로 켜주시고요. 근데 타이머를 잰다면 저는 15분 정도, 센 불로 15분. 여기에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한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사실 양념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아주 편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약간 푹 끓이다시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준비했던 야채를 넣어주시고요 타이머를 15분 이렇게 눌러주시고 타이머 울릴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15분 타이머가 울리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국물이 요 정도 있게끔 정도 될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 짜거나 싱거운 거는요, 싱거우면은 양념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 짜면은 물을 조금 부어서 한번 끓여주시면 돼요. 또 저는 집에 이제 우동 면사리가 있어서 면사리까지 넣어서 아니면은 떡사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짝 더 끓여주신 후에 접시에 담아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깨로 딱 마무리 지면은 오늘 또 국물 닭발, 아주 기가 막힌 국물 닭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국물 닭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